교관들에게 초현대식 장비를, 도서로 뜨거운 열기나 이런 걸 또 몸을 다치지 않게 하고, 그 옛날에 30년 전 장비 같은 걸 아직도 쓰는 데가 있어요. 그 국가가 그런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도 소방관들의 현대식 장비, 또 무전도, 뜨거운 속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특수 무전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해줘야 돼요. 소방관의 또한 독지 또한 좋아야 돼요. 그리고 예, 건축업자들은 앞으로 공장을 지을 때 가격이 좀 조금 오르더라도 안열재를 써야 돼요. 너무 무분별하게 예, 불에 노출 약한 재료들을 많이 써먹어서 수출범이나 이런 거는 공장 건물에 앞으로 좀 삼가해야 되겠어요. 정부가 그런 거에 좀 지원을 해야겠다. 공장을 지을 때 불연재를 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또 그런 불에 취약하지 않은 자재를 해야 되겠다. 언제든지 공장은 불이 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소방관들이 희생을 막아야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희생된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제가 저로서는 너무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. 앞으로 우리 건축도 불연재를 쓰게 하고 공장들의 연소재가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잠깐.